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잔소리를 하나 하죠.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히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미생이란 만화에서 이 대목이 나왔었어요. 많은 임원들이 보면은 이제 갑자기 임원이 되잖아요. 보면은 직장에서 뭐 연봉도 적어도 1억은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가장 큰 로망인 임원이 되면요, 딱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붕붕 뜨는 사람, 즉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붕붕 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약직이니까, 그 임원들은, 아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 기업에서 임원들은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3년 계약이 보통 대부분이고, 3년 안 돼서 쫓겨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되게 불안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분들은 퇴출되고요. 그 상무 정도까지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 발을 딱 땅에 딛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은 사장까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게 통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들어와서 되게 호황되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황된 건 뭐냐면은, 꿈은 이만큼이나, 뭐 부자가 될 거면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뭐 나는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정작 그거를 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즉, 이 과정의 기간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한 번도 월 1000만 원 벌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월 1000만 원 벌겠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셔야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맨날 월 1000만 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나요? 진짜, 아휴, 너무 많아요. 다른 카테고리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연봉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연봉, 뭐, 올라봤자 뭐 10% 뭐 이러니까 파격적인 연봉직이 없으니까 이게 붕붕 떠 있진 않은데,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유난히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1000만 원이요. 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상위 1% 네트워크가 되셔야지 저기 1000만 원 버신단 말입니다. 1%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1% 네트워커가 아니라 1%, 내가 여태까지 1%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자고요. 많이 없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100명 중에서 1등을 해야지 1%입니다. 1000명이면 정규 10등권에 안 해드려야지 1%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학교에서도 뭐 스카이대에 가고 뭐 그러잖아요. 좋은 학교 가잖아요. 이거 못 가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1% 경험이 없으시고요. 두 번째, 내가 사회생활,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연봉 1억을 못 받아보셨다. 아, 1억은 너무 크다. 1%면 한 7, 8천 정도, 아, 8천 정도 되겠네요. 한 8천 정도 연봉 못 받아보셨다? 그럼 상위 1%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셨는데 월한 900만 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순이익 못 가지고 가셨다? 세금 제외하고요. 그러면 1%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내가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하셨으면 1%가 돼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도요. 그러면 진짜 피나는 노력과 그 다음에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특히 한 번도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크루팅을 가장 하라는 분들이 뭐냐면은, 기존에 사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안 해보셨더라도 이 상위 1%에 들어가셨던 분들을 꼭 리크루팅을 하라고 해요. 보험 사업이라든지 뭐 방판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은요 와서도 해요. 예, 그러니까 방법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분들 많은 이제 고난이 있죠.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엔 해내더라고요. 그 이유가 1%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1%는 안 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벌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00만 원 벌어보셨으면 그 방법대로 한번, 그 열정과 노력을 하셨던 때처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없으시다. 그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이제 사업자들을 많이 만나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왜 성공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다이아몬드 직급 정도가 제가 봤을 때 1%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에메랄드 정도면은 1%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왜 거기까지 가지 못할까를 보면은, 다들 그냥 하늘만 날라다녀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만 생각을 하시지, 발을 땅에다 디지지 않아요. 디디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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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져야
디뎌야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보면서 나는 그럼 저까지 가려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돼? 뭐 시스템에는 어떻게 참여해야 돼? 뭐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그다음 사람들은 몇 명을 만나야 돼?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그 수행 미션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날아다니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했는데 씨, 안 돼. 그럼 내가 또 다른 회사로 가요. 가보세요. 뭐 달라지는 거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몸 담고 있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진짜, 제가 해도 못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회사를 믿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안 되시면은 그 회사 탓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제대로 안돼 있고, 뭐 제품도 없고 막 이러면은, 그 다음에 스폰서가 좀 이상하면, 이거 삼박자가 안 갖춰지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판단하시고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가 최고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금 안 되는 건 여러분들 탓이 맞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셨으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건다 여러분의 탓이에요. 여러분들 탓으로 돌리셔야 돼요. 내 탓으로 돌리셔야지만 이 사업이 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매일매일 배워가는 삶이 맞다. 그러니까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참 보면 다 진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 사리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지 이제 로얄크라운까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아침부터 잔소리잖아. 듣기 싫은데.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셨고 저 목표를 지금 바라보면서 난 저까지 갈 거야 라고 하셨으면은 가는 건 좋은데 땅부터 디디시고 가세요. 내가 생활비가 당장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월 1,000만 원 벌겠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업사업 하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부업사업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시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시는 게 진짜 현실적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발에 땅을 디디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여러분들 목표한테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직급자들이 하라는 내용들을 하세요. 이게 답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갖다가 층계별로 따라가시면서 사업을 해주시면 분명 해보실 만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오늘 주제는 잔소리, 땅을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라, 붕붕 떠 있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실패하는 상당수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이 내용 장착하시고 매일매일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잔소리하고 파이팅 하려. 파이팅 하시고요. 더 많은 사업자들. 그다음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선 그다음에 스텝을 갖고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